공무원, 경찰, 영어, 하품 모의고사, 메카형 5회 두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죠? 아무리 조절, however 뒤에는 뭐다? 형용사나 부사라서니까 구수인가 맞죠? 그것이 복수니까 그죠? 복수니까 뜨거 맞고 주어, 동사, 복수 맞네 그죠?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뭐다? 가짜 다이아몬드와 같다. 말 때까지 그것이 행동으로 변하기 전까지 그죠? 언틸 시간 부사라서니까 현재 쓴것도 맞습니다 그죠? 자 이거 마찬가지고 지금 28번을 보시면 자 29번을 보실까요? 보시면 지금 뭐 나왔습니까? 그죠? whatever가 나왔죠. however는 형용사나 부사, whatever는 명사 쓴 거. 맞아요. 그죠? 그녀가 무엇을, 어떤 가방을 구매하든지 간에, 그것은 좋다. 그녀의 아프시 얘기는 그죠? 맞는 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29번. however 뒤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그러나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시간이 걸린다. 왜? 시간이 걸릴 것이 왜냐하면, 그 비용은 만드는, 그죠? 만들 것이다. 돌아오는, 지구로 돌아오는 것을, 그죠?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비용은, 그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그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든 간에, 그것은 거의 확실하게 교육적이며 기업 병렬이네요. 니엇 즐겁고 앤더 디귿 병렬이 보답이 될 것이다. 그죠? 모든 것, 위치에서 꾸며주고 있지, 그죠? 하나 빠졌고, 관계대상 위치. 뭐뭐 띵으로 끝나면, 그죠? 서수, 최상고 쓰면 관계대명사를 됐어야 된다. 이런 규칙의 옛날식 용어입니다. 그죠? 현대어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위치를 쓰거나, 후를 사용합니다. 그죠? 사람일 때는 후, 사물이니까 위치 쓴 거. 그죠? everyone, 후도 가능합니다. everyone, that, 맞아야 된다. 그런 거는 옛날 영어니까. 자, 잊어버리세요. 자. 발생하는. 근데 발생하다는 말이 그죠? 뭐다? 자동사죠. 그래서 taken place를 써야지. 이렇게 takes place라고 써야지. 수동태로. 그래서 taken place만 해도 동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요가 뭐가 있죠? happen이 있고, occur가 있고, rise가 있는데 이 동료들도 그죠? 수동태가 없습니다. 자동사가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발생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주어 동사 단수 맞죠? 아름답다. 그러나 모두가 그죠?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아 틀린 문장이죠 그죠? 틀린 문장이 된다 그죠? 뭐가 틀렸다? 수동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틀린 문장. 뭐 32번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죠? 수동태를 쓸 수 없어. takes place라고 써야 된다. 그죠? 만약 네가 그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있다. 많은 단체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 빠졌으니까 관계대명사 됐은 거. 맞네요. 그죠? 기쁘게 만다. 너를 환영해 줄 단체가 있다. 코알라는 그죠? 코알라는 이다. 유일하게 알려진 동물이다. 그죠? 뭐 빠진 게 없죠. 그죠? 완전한 절. 두뇌는 채운다. 그죠? 채운다. 절반, 두 개월에 절반만 역시 빠진 게 없네요. 그럼 뭐다? 앞뒤로 빠진 게 없으면 뭘 쓴다? 후졌을 수 있죠. 그죠? 됐을 수 있고. 근데 뭐가 됐습니까? 동물의 두뇌가 되니까. 그죠? 뭐가 된다? 위치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후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사람들은 선호한다. 그죠? 먼저 이걸 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prefer to를 쓰면 여기에 명사 쓰면 여기 명사 쓰고 여기에 만약 reading이라고 ing를 쓰면 여기는 뭐다? writing이라고 ing를 쓰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죠. 이거보다 이거를 더 좋아하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삼진단수 현재니까 뒤에 s를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얘는 틀린 거죠. 그죠? 요 구조는 맞는데 그죠? 요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삼진단수 현재를 반드시 뭘 쓴다? s, 동사 뒤에 s나 es를 쓴다는 꼭 기억하시면 되죠. 요 실수를 가장 자주 하는 실수다. 그죠? 그런데 prefer 쓰는데 to 부정사 오면 그죠? 뭘 써야 된다? to가 아니고 rather than을 써주고 요 뒤에도 뭐 한다? 여기에 맞추어서 뭘 써야 된다? to write라고 적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뭐 가능하다? 그렇죠. 요 뒤에 오는 to는 생략이 가능하다. to write나 그죠? 그냥 write를 쓰면 된다. 그죠? 얘는 틀린 게 되겠네요. writing 쓰면 안 되죠. 그죠? 이
선택 사항은 선호되어진다. 다른 어떤 거 맞는 거네요. 자, 형용사 용어로 이렇게 be prefers도 이렇게 to를 쓴다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우주 그죠 항공국인 나사는 그죠 시작했다 프로젝트를 탐구하는 새로운 서식지 행성을 엔더 백렬 기억이죠. 그리고 뭐 했다 도왔다 사람들이 준사역 동사니까 투부정사나 동사원형 세틀 혹은 투 세틀이라고 적으면 된다 그죠. 정착하도록 그곳에 만든 문장이 되겠네요. 만약 그 정착민들이 성공한다면 succeed in ing 그죠. Another day는 단수명사 그 다른 행성에 그들의 집으로 만든다면 그죠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좋을 것이다. One of day는 뭘 써야 된다? 복수 그죠. One of day는 뭘 써야 된다? 복수 Event라고 복수죠.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분사구문이다 그죠. 분사구문 이게 뭡니까? Assumed라고 PP가 왔습니다 그죠. 가정되어졌다, 가지고 있다고 상당한 양의 물을 어디가 쭉이 주어져 그렇게 만들어줘. 이 행성지가 가정한 거죠. 가정되어졌으니까 뭘 써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PP를 써야 된다 그죠. 가정되어졌다, 상당한 물을 그 행성은 생각되어진다. 가장 좋은 서식지로 뭐로부터 모든 행성 중에서 우리 태양계에 그죠. 태양계 가장 좋은 서식지라고 하죠. 서식지로 생각되어진다네 그죠. 맞는 문장이 되겠네 그죠. 위치해 있다 그죠. 분사구문을 말하는 거다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분사구문 강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나왔죠. 여기서는 이렇게 ing으로 그죠. 그 성이 서 있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성지가 ing로 나왔으니까 뭐한다 이렇게 다들을 쓰면 되고 단복 대명사로 단수를 쓰면 되죠 그죠. 시제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PP 이렇게 나오면 뭐한다? Does가 아니고 Is라고 B동사를 쓰니까 얘는 틀렸고 얘는 맞는 것이 되겠죠. 위험을 취하는 거, 모험을 하는 거 그죠? 바꾸려고 생명을 뭐라고 꿈과 바꾸려고 하면 뭐다? 주어는 ing죠. 이 ing가 주어되면 뭐한다? R을 쓰는 거 아니고 단수로 Is를 써야 되니까 틀린 것이 되겠죠. 기금은 뭐했다? 모아졌다죠. 자동사가 아니고 모으다는 raise. 타동사형을 써야 되죠. 그죠? raise. 키우다, 모으다, 들어올리다. 그죠? raised. 자동사형. raised. 이렇게 타동사형. 왜를 사용해야 되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죠? 훔치고는 사람들.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이렇게. Primitive people 하면 원시인들이 되고요. 여기 동굴 사람이라 해도 구석기 원시인들을 말합니다. 믿는다, 그죠? 뭘 믿는다? 데디아라고, 데디아라고. 지구가 이건 거짓이 명제죠. 이 거짓이 명제는 그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현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 과거로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건 뭡니까? 진리죠. 그죠? 진리는 뭐 한다? 항상 뭘 써야 된다? 이렇게 현재를 써줘야 되니까 이거는 뭐 한다? 맞는 것이 되겠다. 그 경찰관들은 요구했다. 그 용의자들이 떠나지 말라고 그저 마을을 당분간 그죠? 뭘 써야 된다? Should not be leaving이 되겠죠. 떠나지 말라고. 여기서 뭐가 되면 should가 뭐가 되면 생각되면 그냥 not be가 되겠죠. Should가 생각되면. 근데 지금 찾았습니까? Be not이 왔으니까 not be가 아니고 이렇게 be not이 아니라 not be로 써야 되니까 얘는 틀린 것이 되겠네요. 그죠? 그 정치가들은 확신할 때 확신을 받는 겁니다. 데디아라고 내가 확신을 받는 거기 때문에 BPP형을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정치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확신하다지만 확신을 받는 겁니다. 그죠? 확신은 합니다. 그죠? 그가 뭐한다? 선출될 것이라고. 그 다음 선거에. 그죠? 전기자동차는 항상 뭐다? 친환경적이며 조용하고 깨끗하다. 그러나 그죠? 뭐가 되겠습니까? 백렬이죠? 기업, 니언, 디귿. 그 다음, 여기죠. 여기가 아니라, 리얼. 그죠. 여기가 뭐한다? 병렬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꾸며주는 거, 부사니까, 데프니틀리 부사 쓴 거, 맞네요. 그죠. 그는 생각한다. 그죠. 방법. 그죠. The way와 how를 동시에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the way만 써주든지, how만 써줘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the
the way가 동사쓰면 the way 이렇게 init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죠? 아인슈타인은 바꿨습니다. the way how 안 된다고 했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the way나 how만 쓰든지 아니면 the way init이라고 쓰든지. 그죠?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을 가장 기초적인 것 그것이 뭐다? 우주와 공간이라는 그죠? 공간과 시간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역시 이해 5회 두 번째 영상을 했는데요. 역시 틀린 것들은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